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한 비만, 그 중에서도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비만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섭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패스트푸드 등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량 감소,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비만. 서울대 융합기술원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율은 2012년 기준 14.3%로 초중고등학생 7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겁니다. 청소년 비만은 당뇨와 성인병 등으로 이어져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 3,638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IT 기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을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도화대학, 기업이 협력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회적, 심리적, 또 신체적 그런 정보를 모으게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맞춤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영양 정보와 운동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와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개발돼 연말부터는 김포시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질병 예방에 드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